네, 안녕하세요. 해군원수입니다. 정규투리 군함 소개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전함이에요. 미국 전함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멋지다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406mm 주포를 사용하는데, 집탄이 전체적으로 좋고, 8티어부터 10티어까지 선수에 있는 주포만 사용해도 육문을 쏠수 있어서 헤드온 싸움에서 비교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8mm의 단단한 갑판 장갑, 20초짜리 피해 복구반 0.66% 수리반을 사용해서 중장거리 전은 물론이고 난전에서도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단점으로는 고각 저속포를 사용합니다. 탄착 시간이 엄청나요. 또한 측면 장갑이 좀 부실한 구조여서 측면 노출을 잘못했다 하면은 집중 방어 구역이 뻥뻥 뚫릴 수가 있습니다. 자, 8티어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이전 콜로라도의 짧은 사거리, 큰 피탐, 느린 최고 속력, 전부 해결된 전함입니다. 기본 최대 사거리가 23km에 대함 피탐은 풀 세팅치 12.3km, 최고 속력은 27.5노트에 8티어 전함들 중에 1티어급 대공을 가지고 있어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공통적인 단점, 철갑탄이 엄청나게 느려서 원거리 전투에서는 그냥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티어 아이오와예요. 아마 월드 오브 워십 내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전함일 것입니다. 기본 최고 속력이 33노트로 더 빨라지고, 이전 티어보다 철갑탄이 좀 빨라지긴 했는데, 느린 건 여전해요. 허나 9티어부터는 미국 전용 조준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집탄을 자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티어 몬타나예요. 406mm 주포를 12문 사용합니다. 10티어까지 406mm를 사용해서 0티어 순양함한테 가끔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뭐 적이 측면을 노출한다 하면은 누구보다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팅입니다.
미국 전함은 강화 장치가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뭐 아이오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전함은 9티어 때부터 6번 자리에 조준기를 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은 어떤 강화 장치를 끼느냐? 보통 사거리를 사용합니다. 뭐 어차피 탄속도 느린데 긴 사거리는 필요 없다 하면은 주포 회전을 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스킬은 별거 없어요. 신속교체, 주포회전, 최후회저항 이렇게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찍고 4포인트 전문가 3개를 전부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포인트가 남는데 찍고 싶은 거 찍으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